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주말이 되셨을 텐데요. 현재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자, 운봉이 뜨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2%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말아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HLB 차트 패턴이 또 나오죠? 지난번 영상을 잠깐 보시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부분은 여기서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3일 연속 크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는 조정을 생각하는 좀 분위기가 있지 않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HLB는 절대 단타 종목이 아니죠. 단타가 절대 아니고요.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정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신 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아무 자 보시면은 바와 같이 제가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어요. 좀 많이들 보셨으면은 오늘 놀라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자 이틀 전이면 어저께 제가 다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고요. 일주일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 초반에 대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의 조정이 지금 흐르고 있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맞는 대응들만 있으면 이러한 변동성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부터는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편해지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하지만 조금은 집중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시청 전에 오늘도 잘 이겨내자 라는 마음으로 응원의 댓글 화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유 되시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보시는 패턴들은 처음 보시는 패턴들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 팩트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패턴들이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 어떻습니까? 지난주 FDA 미팅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한켠에서는 언제라도 자 이런 변동성들이 또 나타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또 가지고 있으실 테고요. 자 이럴 때 조금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공매도 세력들은 이러한 부분들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악의적인 이슈들을 터뜨리고 그 가운데서 최대한 변동성을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싼 가격에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공매도를 매집을 하고 공매도 잔고를 갚아나가기 위한 변동성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 현재 나오고 있는 세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팩트체크를 먼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떠한 부정적인 이슈가 있죠? 자, 먼저 자 미국과 중국 지금 여러 방면에서 무역 전쟁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자 항서제약 중국 제약회사죠. 중국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FDA가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거론하면서 결국 중국 약물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거의 뇌피셜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항서제약 홈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자 여기가 항서제약 홈페이지인데요. 얼마 전에 7월 3일날 자 항서제약에서 뭐라고 공지를 올렸나요? 미국 FDA 승인 번호 획득 해갖고 공지가 올라왔죠. 물론 이거는 HLB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뭘 추측할 수 있냐. 조금 전에 봤던 생물보안법 때문에 미국에서 항서제약에 승인을 안 내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버젓이 FDA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다 해가지고 승인을 안 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정적인 이슈는 이렇게 근거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가 뭐였죠? 자, 새로운 경쟁
약물이 등장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쟁 약물이 등장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승인이 되더라도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돌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FDA 간암신약 1차 치료 승인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 4개의 약물이 승인되어 있고 여기에 리보세라닉과 카멜리주마베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로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여기에 옵티보 여보이라는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의 약물 또한 자, 승인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여기 OS라는 전체 생존기간에 있어서도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만 봤을 때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3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NDA도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임상을 주도했던 교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임상을 주도했던 피터 로버트 갈레 교수의 평가 코멘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임상을 주도한 피터 로버트 갈레 교수의 평가 코멘트를 잠깐 보시면, 1차 치료법은 표적 치료법이고, 자, 대조군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여줬다. 그런데, 자, 이 빨간색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예후는 좋지 않았고, 장기적인 이점이 있는 대체요법에 대해서 큰 이점이 없었다. 1차 치료법은 표적 치료법이고, 대조군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여줬다. 그런데 자, 이 부분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예후는 좋지 않았고 장기적인 이점이 있는 대체용법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필요성이 있다.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막 임상 3상이 종료된 약물하고 리보세라닉 캄렐리주마베 신약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에 워커 부사장이 있는데 이분은 또 뭐라고 했냐면 약물에 대한 2차 치료 옵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서 도전하고 있는 HAB 신약과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두 번째 부정적인 이슈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클래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예 따로 이거는 제 자료에다가 정리를 해 놓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렇게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 전부 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장에 대한 재실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인데요. 제조 공정에 대한 제 실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클래스 1이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한다고. 자, 그렇다면은 제 심사 기간이 최대 2개월이죠. 2개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 FDA 미팅에서도 추가 보완할 자료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언제든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이 서류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번 주 내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빠르면 9월에 결과가 나온다. 자,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언비어에 대해서 팩트로 확인을 해봤죠. 팩트를 확인해 본 결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유언비어에 휘둘리게 되면은 큰 수익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팩트로 검증하는 제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가 제가 납득이 돼야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뇌피셜이 아닌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매매에 임하시면은 아마 내동매매 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런 변동성들 충분히 앞으로 가면서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변동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해 가면서 과연 이런 변동성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력에 의한 어떠한 움직임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혼자서 매매하시다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재료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세력들은 공포감을 조장을 하면서 이렇게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를 쭉 끌어올리면서 따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자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을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정말 검증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작년부터 HLB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저희 소통방에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고, 7월달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 소통방에 올려서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공유를 해드렸고, 저희 소통방에 올려드렸던 제 전략자료집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시는 최종 목표가 그리고 구간별 목표가, 자, 구간별 매수 매도 가격 및 그다음에 비중까지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게 변동성이 있는 각 가격대별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LCAB 가장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혹시 이런 자료집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은 상단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에다가 H, 영어도 좋고 한글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자료집을 최근 날짜 거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괜찮겠다 하시는 분은 소통방에 오셔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집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는 HLB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문서라든지 자료가 제가 중간중간 관련 이슈와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소통방에 오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에 소통방 이렇게 해주시면 대응 자료집과 관련 자료 이런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제가 입장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릴 자료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키움증권 많이 쓰시죠? 점유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영웅문을 많이 쓰실 건데요. 영웅문을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는 구독자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미 이제 자료를 올려드렸고 가끔 제가 부분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설 영웅문 아시죠? 저는 18권짜리를 예전에 읽었었는데요. 이게 한 권당 2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18권이니까 거의 한 4천... 페이지로 따지면 4,000페이지가 넘거든요. 거의 비슷한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3,67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따로 키움증권사에서 구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모바일 주로 많이 사용하실 텐데 PC로 사용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PC 이용을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기초적인 화면 설명부터 화면 설정까지 그리고 용어 정리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수도 있고 지표 설정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이런 표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끔 종목 옆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여기 표시에 대한 설명 부분도 다 있고 그리고 각 메뉴에 대한 설명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많은 만큼 정말 세세하게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위한 각종 지표 설명이나 설정 부분까지 해서 모두 다 자, 설명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시스템 트레이딩 설정하는 부분부터 해서 여러분들 자, 평상시에 유튜브 보면서 여러 가지 차트를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 영상을 들으면서 이해가 쉽게 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서 잡고 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키움증권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매매 자동화라든지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이 잘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용한 종목 발굴이라든지 자동 매매 같은 경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여기 영웅문에 대한 기능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뭐 벼락치기로 하루 이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중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보셔도 되고요. 시간 나실 때 틈틈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매매를 하시는 각종 지표라든지 이제 데이터를 이용하고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숙달이 되신다면은 스스로 종목을 이제 발굴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자료지만 여러분들 계좌를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조금씩만 내셔서 틈틈이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만 접했지 실적으로 이런 걸 어디서 알까라고 궁금해하셨던 부분들도 보시면은 이게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구나. 영웅문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증시 캘린더 같이 국내 증권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정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지만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제가 소통방에도 올려드렸고요.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편안하게 받아보시라고 저한테 저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에다가 키움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편안하게 바로 PDF 문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받으셔서 핸드폰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PC에 저장을 하셔서 공부하실 때 틈틈이 한번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최근 평균 기대 수명이 100세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자산을 갖고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60, 70대까지는 어쨌든 근로를 해서 일정한 수입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적인 노동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력이나 노련함이 또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주식과 기타 금융소득을 많이 늘리셔야 되는데요. 나중에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정한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찬찬히 이런 기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틈틈이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물론 정보를 여기저기서 취합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듣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투자는 본인이 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대 수명이 늘어가는 현대 사회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놓으셔야지 편안한 노후 그리고 가족들에게 떳떳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설명이 정말 자세하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은 혼자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부분 혹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소통방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꼭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제가 따로 챙겨서 설명을 부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기본적인 거는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신속한 정보와 대응을 원하신다면은 자 여기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H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여러분들 자료라든지 키움증권 설명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은 자, 자료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두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로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H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소통방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 전략 대응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 방에 오셔서 즐겁게 친목 다지면서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HLB에 대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